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이사 오고 나서 계속 자꾸 너무 기현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막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이렇게 막 두세 시만 되면은 이렇게 막 그르렁거려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쪽을 짓다가 갑자기 저쪽을 보면서 짓다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처음에 제가 다쳤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다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나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진짜 막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왜 이래? 저희 집에 벽에 액자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액자는 이렇게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원래 액자가 두 개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되게 잘 붙는 걸로, 끈끈한 걸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다른 액자들은 멀쩡한데 자꾸 얘만 떨어집니다. 지금은 포기를 하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고, 이게 한세번 정도 제가 붙이고 했는데, 자꾸만 이거가 새벽에 떨어져서. 아무튼 이거 이해도 좀 많아요. 근데 일단 큰 거는 이거 세 개고, 이쪽에 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니, 진짜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인 건데, 그냥 우연이 연속인지. 우연의 연속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겁이 많아서 좀 오바를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오! 짜라자라잔, 짜라자라. 안방을 보고요. 일단 그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준우님이에요. 준우님. 안녕하세요.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아니 귀신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야기 내용이 어떠냐면 봉피디님이랑 이 강아지가 걔가 귀신이 온다잖아요. 그 강아지 갑자기 뭔가 공소 발작 영상 보고. 그래서 근데 저거 영상 찍었을 때가 언제야? 저게 지금 세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따로 해요. 아, 그럼 며칠 동안 그랬던 거네? 거의 맨날 그러고, 그거 중에 이제 세 번만 제가 이제 찍어서 올린 거고, 그런 현상이 엄청 자주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순간 접착제로 아, 그러네? 이렇게 엄청 붙였는데 이게 떨어져요, 자꾸. 세번 떨어져갖고 제가 너무 이렇게 뜯어지니까는 그냥 밑에 내려놨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얘는 잘 붙어 얘는 있어요. 잘 붙어 있어요. 똑같은 재질이야. 예, 네, 똑같아요. 얘만 자꾸 떨어져갖고. 왜 그러지? 저도 이거랑 손 다친 거랑 강아지랑 그리고 뭐 기타 부수적으로 제가 악몽을 자주 꾼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는 그지, 그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세개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드렸었거든요. 여기 잠깐 봐도 될까? 네. 여기가 이제 그 방인데, 일단은 사진 찍었을 때 여기서 여기 봤을 때 찢었던 네, 맞아, 거구나. 맞아, 맞아. 이쪽. 그 이쪽 보다가 이렇게 강아지가 시선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아, 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짖는 것처럼 이렇게 시선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전자기장은 나옵니다. 그거 감안하고 좀 강한 데로 볼게요. 지금 이제 많이 났고, 부엌 쪽. 오히려 전자레인지 쪽이 좀 약하네. 엄청 와, 높지? 미쳤다. 와, 신기하다, 이거. 안 켰는데도 엄청 세지? 와.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게 세다. 불한 번만 꺼보고 해봐도 되나요? 불 꺼봐도 돼. 야, 여기 왜 세, 왜 여기? 그런 거예요? 야, 여긴데? 잠깐만. 아, 진짜 제발.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수치가 높아. 예. 여기로 가면 떨어지거든? 네. 근데 여기서 높아져.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여기 벽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복도인데? 그러니까. 야, 아, 잠깐만. 진짜 제가, 형님, 저 소름 야, 돋았습니다. 여기 뭐 있는 아, 제발, 안 돼요. 거야? 안 돼요, 잠깐만. 야, 여기 진짜. 뭐 있는 아, 건데? 진짜, 아, 진짜 아니에요. 여긴데? 잠깐만. 아, 아니에요. 아니, 복도예요, 복도, 그냥. 그래? 나무판자 뒤에 복도. 들어오신 분 쪽. 기다려봐. 봐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긴 한데, 잠깐만. 저희 이거는. 그지?
아, 깜짝이야, 씨. 아, 씨, 이 새끼. 일단 우리가 CCTV를 한번 설치해서 이 반응을 조금 지켜보는 거야. CCTV요? 응. 소리가 잡히거나 뭐 모션이 감지가 되면 여기서 이제 알람이 와요. 아, 쩐다. 알람이 오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션 감지 센서 등을 설치를 할 건데 불이 켜지면 뭔가 움직이고 감지가 되면 켜지겠죠? 얘를 여기 여기까지 보는데 그리고 이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적외선 카메라인데 이거 보시게 될게요. 귀신이 정말 있다면 방값 깎아달라고 해야지. 아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아니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잖아. 아 자네가 드디어 알아. 미안하네. 사실 여기는 젊은 부부들이 살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르골이에요. 오르골. 오르골을 집 안에다가 배치를 해놓을게요. 만약에 뭔가가 지나갔나. 네. 그러면 소리가. 아 대박이다. 이거 없다가도 귀신 나오는 거 아닐까 형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울리면 뭔가가 지금 앞에 있거나 대기 중이라고. 진짜 제가 이거를 거의 세 달 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오늘 결전의 날이거든요, 진짜. 아 그렇지 아무래도. 진짜 집에 이사 온 거는 3개월 더 됐는데 다치고 병원에 입원한 게 거의 한 달이니까. 네, 오르골이랑 다 키우고 갈게요. 나가자. CCTV가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벤트 발생한 거 보이죠? 모션하고 음성. 근데 여기 클립을 보잖아요. 클립을 보면은 우리가 없는 시간 동안에 지금 계속 잡혔어요. 계속. 그죠? 소름 돋았어요. 계속.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거거든?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집엔 거의 오차가 없단 말이야. 안 떠. 한 번 예전에 한 번 뜨고. 이게 지금 계속 뜨는 거야. 노랫소리 나는데요? 그니까 형이 아까 나가서 얘기했잖아. 야 노랫소리 왜 들려? 아 그거 말씀하신 거 없나? 어, 진짜 노랫소리 나는데? 희미하게 나.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잠깐 이거 소리 뭐야? 아니 저희는 깜짝 놀라서 뭐야 이거? 무서워서 미친. 오 씨발! 뭐야?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거 문 여기 안에서 난 소리야. 아 집 안에서요? 어 집 안에서 난 소리야. 너 어. 창문 다 닫혀 있잖아. 진짜 소름 끼쳐. 봐봐. 창문 이중창이에요. 그니 아니 한 창은 내가 열었어. 봐봐 창문 다 닫혀 있잖아 그지? 어 나 지금 소름 돋았는데 뭐야 이거? 오 뭐야? 오, 뭐야? 아니야, 가까운 데서 난 거예요. 말한다, 잠깐만. 야, 오토바이 소리 말고. 그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씨, 뭐야, 이거. 미쳤다, 진짜. 오, 뭐야? 오, 씨, 뭐야, 이거. 엄마? 커튼 쪽 잠깐만 잡혔어? 보여? 네네 잠깐만요. 보자 아 이게 오 보세요 여러분들 옷방 쪽 옷방이야 옷방 잠깐만 불 좀 켜봐
이거 준우님한테 말하지 말죠. 말하지 말자. 아니야 준우야 아니야 나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라. 아 이렇게 있잖아 그지? 야! 어 사라졌다 그래. 이게 어 아직도 있어 여기. 이쪽이 있는 거 이쪽 커튼 쪽 라인에. 어! 어? 또 있어. 아니 커튼 쪽에서 잡혔던 걔가 본 거를 걔가 본 거랑 비슷하다는 거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지? 어 저기도 있네 애기 그지? 애가 또 있어 저기 아까 전에 앞쪽에 나왔다가 도망갔지? 좋아 애야 애 애인가? 어린애야 어? 사라졌어 너 좋은 말 할 때 어 있다 야! 야! 아! 어! 야 문 쪽에도 있어 강아지가 짖는 노선 그대로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 지금 무슨 한번 말을 못 하겠어. 서양 쪽 오컬트 기반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신 뭐 소위 말한 마법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은 그러면은 그 마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일단은 이제 어, 위치? 마녀인 걸로. 아 그래요? 배우고 있는 중인 걸로. 어. 골동품 있냐고 물어보셔서 이거 인형 보여드리는데 만지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뭐야? 이거. 아, 이걸 왜 샀어? 아, 이거 컨텐츠 찍으려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썼거든. 진짜? 이거 컨텐츠에서 샀다고? 중고나라에서. 중고나라에서 샀다고? 네, 싸게 팔길래 완전 새 것 같아갖고 싸게 샀거든요. 언제 산 거야? 제가 다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사고 영상을 찍으려고 딱 사놨는데 다쳐서 못 찍었죠. 계속 지금 못 찍은 게 딱 맞아 떨어지는. 뭔가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고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어디서 이제 영적인 현상이나 존재가 나타났는가 하고 봤는데 네. 중앙에 있고 그리고 전체가 다 걸쳐 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중앙이라고 표시되는 건 중앙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할 때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공간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부속식으로 말하면 이제 영도가 있다 또는 이제 귀신방이 있다 어떤 부분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거울 있는 부분하고 또 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상으로 거울끼리 마주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거울끼리 마주 보고 있네. 그러면 이게 여기가 거울은 연기에서 볼 때는 물이기도 하고 연기를 소통하는 그 통로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마주하면은 거울끼리 무한하게 반사되면서 이게 이제 연기에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창이나 거울 같은 게. 그러면 딱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통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는 층수가 좀 높은 층이죠. 네, 12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밖에 소리가 들릴 리가 없네요. 네, 여기 방음 정말 잘 돼요. 밖에서 자꾸 누가 두드린 소리 들렸는데 여기 12층이에요. 갑자기 나도 싸하는데. 아, 근데 모션 감지 센서에 반응이 왔다는 것부터가 난 진짜 소름이야. 이거는 난 100%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걸 쓰고 있는데 알림이 안 와요. 근데 여기서 알림이 계속 양쪽에서 두 군데서 떴다는 거는 이건 100%야. 어떤 거 같아 지금? 지금요? 일단 진짜 멘탈이 나갔어요. 왜? 아니 귀신 안 믿잖아. 귀신을 안 믿는 제가 원래 귀신 안 믿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아프리카 TV 때 폐가를 한 15번을 갔어요. 그때 이제 무당분이 말렸죠. 말렸는데 많이 안 말린 게 뭐냐면은 넌 기가 세니까 귀신이 잘 달라붙진 않겠지만 적당히 다녀라. 기가 세서 괜찮은가 보다 살다가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 윤춘 형님도 집에 와서 이런 거 직접 보고 나니까는 이거는 거기 집에서 나타나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내가 항상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뭔가 정화실을 하고 나면 좀 더 소통을 위해서 집중을 해서 이제 따로 만들어 보시면 하는데 저는 정화의식 정화의식 한번 해주세요. 정화실을 하면 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면
충분히 쉴 정도는 되겠다 라고 아... 나오는 거예요. 구분해내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근처에 누구 있어요? 당신 지금 어디에 있죠? 제 뒤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아니, 내장비도 반응 안 하네. 여기 라인 쪽. 라인 쪽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아, 가죠. 여기 라인 쪽. 여기 라인 쪽도 뜨지가 않고. 여기 안쪽. 저기 안쪽도 안 떠요. 이거 호박도 안 잡혀져요 지금. 호박도 안 잡고. 일단은 제가 준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전화. 진짜 전화 드렸대요. 진짜 전화요. 네. AS 1년이거든. AS 1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더 이제 다른 부분, 형이 이제 맞배기를 보여줬잖아. 다음 부분 때는 이제 또 이제 그 유료 결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건 너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없으니까. 살아보고. 그럼 살아보고. 좀 뭔가 또 나타난다 싶으면 말씀. 바로 전화죠. 확실한지 안 한지는 또 이게 또 지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우리 그 크리에이터 준우니까 그 유튜브에 준우라고 치면은 가장 먼저 떠요.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저도 이제 사람 사는 집이 뭐 장비되는 것도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아, 처음 아니죠? 우리 집에 한 번에 왔어요. 아, 집에서요? 그래서 비용 저는 공짜입니다. 연락주세요. 어떠셨어요? 일단 머리가 많이 아픈 거를 좀 증언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불필적인 현상이나 안 좋은 현상으로 막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뭔가 소통을 위해서 의식을 하면은 나올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인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눈을 가린 채로 뭐 이제 빛 안 비치는 데나 뭐 이제 사람 손 안 닿는 데를 보름 한 달 정도 놔두면 눈이 좀 탐탁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게 되거든. 그래도 한 달 뒤에도 안 사라진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 인형을 중고나라에 팔죠. 그냥 중고나라에 팔죠. 사실 이런 식으로 막 3명 4명 계속 돌아다녔던 거 아닐까요? 그럼 저희가 돌아갈 때마다 눈빛이 더 영롱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중고나라에 갔다가 팔겠습니다. 귀신 들린 인형이라고? 아니 그냥 인형이라고 해서 중고나라에 팔게요. 준우야, 네. 중고나라에 꼭 올려서 팔어. 우리가 꼭 이게... 확인할게. 중고나라에 저 인형 뜨면 우리 겁니다. 일단 준우 집은 미션 클리어. 아니 인형은 진짜 붙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런 거. 전리품이에요? 그렇지. 전리품. 중고나라에 저 인형 뜨면 우리 겁니다.